안녕하세요, 려둑입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적극 반영해서 새로운 케이스를 준비해봤어요. 3R의 K400 케이스죠. 요즘 한창 6펜 케이스가 유행이잖아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앱코의 6펜이나 아니면 마이크로닉스의 M60처럼 요 제품도 기본 펜이 6개가 제공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K400 케이스는 너비 196mm, 깊이 389mm, 높이 439mm로 미들타워 제품이에요. 메인보드는 ATX, 마이크로 ATX, ITX까지 지원을 하고요. 전면은 메쉬 타입이지만 양 사이드 부분이 막혀있어서 공기 흡입에 약간은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아쉽게도 이 전면부 쪽에 먼지 필터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측면은 이렇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에 6펜을 가지고 있는 뭐 6펜이나 M60보다 단가가 높은 강화유리인 요 점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 쪽 측면을 보면 여기는 이제 철판인데 약간의 떨림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철판과 이 내부 이 프레임과의 유격으로 인한 이 떨림이라기보다는 철판 두께가 좀 얇아서 떨림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에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오디오 단자, USB 2.0 두 개, 3.0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그 뒤로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이렇게 타공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벌집 구조로다가 벌집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약간 철사로 엮어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철조망 같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생겼습니다. 좀 특이하네 이거는. 이상하게 생겼네. 이게 공기 순환이 더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구조상으로는 특이하네요. 후면부도 다른 미들타워 케이스들과 같은 구조로 그냥 일반적이고 무난한 수준이에요. 하단부 쪽에는 파워베이 쪽에 이렇게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고요.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양쪽 패널을 열어가지고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에는 이렇게 조립에 필요한 요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면 쪽에 120mm 쿨링팬 3개, 그리고 상단에 2개 보이시나요? 그리고 후면에 하나까지 이렇게 6개가 총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전면과 후면은 LED가 나오는 요 RGB 펜이고요. 상단은 RGB가 없는 일반 펜을 적용을 했네요. 그리고 전면에 있는 요 120mm 펜 3개를 다 띄어내고 140mm 쿨링팬 2개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행 라디에이터는 전면에 120mm, 240mm 라디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쪽에는 순행 라디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확장성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대 장착 가능한 공랭 CPU 쿨러 높이는 160mm라서 높이가 높은 뭐 대령급, 대장급 그런 공랭 쿨러는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최대 장착 길이가 300mm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되는 거 써도 될 것 같아요. 한 300에서 310mm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제품을 보시면 조금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이랑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한쪽 면 부분이 그냥 오픈이 되어 있어요. 요즘 케이스들이 독립화 구조로 돼가지고 이렇게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선정리해서 여기다 선을 딱 갖다 놓으면 가림막으로 가려져서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깔끔하게 선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오픈형이라 선정리가 그다지 깔끔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파워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에 선이 위치하면 어찌됐건 간에 보이겠죠. 강화유리로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제 후면을 볼게요. 후면 선정리 공간은 M60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선정리 전용 홀이 한쪽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 홀도 많이 위치해 있어 가지고 선정리는 수월할 거예요. 다만 이런 케이스의 특성상 이 메인보드에 따라서 요 들어간 요 부분 때문에 요게 메인보드를 딱 장착을 했을 때 사타 케이블이 요렇게 요렇게 꽂힐 거 아니에요. 요렇게 꽂힐 때 요 윗부분 요런데 요렇게 걸리는 부분에 사타 케이블이 이제 들어가면 약간의 이제 간섭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저장 장치 확장부를 볼게요. 우선은 파워베이 위쪽으로 SSD 하나, SSD 두 개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고요. 하드는 요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근데 좀 특이합니다. 하드를 이렇게 올려서 장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놓고 위에서 나사로 조이는 방식이에요. 얘는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나사로 조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SSD만 쓰시면 SSD 두 개. SSD랑 하드를 같이 병행해서 쓰신다고 하면 SSD 두 개, 하드 두 개까지 최대 네 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하드를 셰시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방식이라서 공진음이, 이 셰시 떨림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하드랑 셰시 요 결합하는 부분에 고무 패킹을 넣어줘가지고요. 공진음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원을 넣으면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이쁘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얘는 LED 모드 변경이나 색상 변경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파워베이가 반 정도 날아가가지고 선정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다만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6펜 케이스들, 뭐 에코의 6펜이라든지 마이크로닉스의 M60 그리고 요 제품, 요 세 가지 중에 강화 유리를 채택한 건 얘가 유일해요. 그런 것들은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총평, 케이스 살 거 많아서 좋다!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